여러분들, 이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의 커리를 따라오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커리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의 특징을 먼저 말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커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다르다는 건 커리가 많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주로 암기나 정리, 뜻풀이, 따라와라 주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고전시가조차도 암기 하나 없도록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식이고요. 비문학도 역시, 독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첫 문장, 첫 단락을 보면 여러분이 벌써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서 어떤 글이 나와도 지식, 일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 논리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 국어 공부를 전혀 안한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커리가 많은데 모두 이것을 따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취합해서 따라오면 될것 같고, 정말 저는 완벽하게 국어를 잡고 싶어요. 또는 국어를 통해서 저는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모든 영역의 논리는 같다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 국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효과가 영어 성적이 급상승하고 탐구를 암기 없이 풀수 있는 그런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과목을 단순히 체인호 국어로 보지 말고 모든 공부의 기본인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글을 쓰는 작가, 철학책을 8권 쓴 작가로서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논리 체계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모두 꼼꼼히 따라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Q&A 질문에서도 저희 연구원들은 그 논리 체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따라오면 되고, 우리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1대1로 다 논리 과정을 첨삭을 지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이제 강의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연구원들도 여러분과 함께 그 논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전체 한번 커리를 보면 국어의 정석이라는 강좌가 있고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언어 매체의 정석이 있습니다. 이큰 틀은 국어의 정석은 전 영역의 기본 개념들을 다루고 있겠죠.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각각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아, 국어라는 건전 영역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문학은 심화, 논리 심화, 독서 논리 심화, 언어 매체 심화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국어의 정석에는 논리와 원리의 기본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혼자서 문학 어떻게 해석하지? 독서 어떻게 읽지, 영역별로 화법작문 어떻게 접근하지 등등에 대한 가장 국어 공부를 그동안 암기 위주로 했다면 암기나 뜻풀이 자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혀 쓸데없는 공부거든요. 혼자 여러분이 어떤 게 나와도 풀수 있는 힘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또 여러분들 EBS 간접 연계고 50%이기 때문에 거의 연계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암기 내용 정리하는 순간 다 국어 성적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 강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학에서 문학의 정석을 보면 역시 문학 세부 영역별로 이제 문학을 더 자세하게, 현대시면 현대시는 어떻게 해석, 자, 영역별로 일제일 때는 어떻게 해석, 독재일 때는 어떻게,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는 어떻게 접근 등등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보기라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 문학이라는 건 누구나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문학 작품이라는 건 메타포기 때문에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거를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독이라는 기준을 주어져서 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보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혼자 해석하는 연습, 문제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 서술 방식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실전 훈련. 이 현대시면 현대시 안에서도 1, 2, 3단계로 더 세분화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더 따라올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독서의 정석도 마찬가지로 5단계로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 한 단락은 어떻게 읽는지, 서론만 보고 본론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과학이면 경제면 인문이면 어떻게 읽는지 연습, 그리고 실전 기출로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따라와서 여러분은 어떤 지문이든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과학이라고 해서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지문이 결코 나오지 않고요. 경제 지문이라고 해서 문과생 경제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독서 영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지문을 빠르고 논리적으로 읽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45문제를 80분 안에 읽어내는 친구들이 우리는 4%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독서 영역이고, 이 읽기를 토대로 문학의 보기도 선택지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작품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요즘 언어와 매체, 화법 작문도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 읽기 능력이에요. 국어의 모든 공부의 본질은 어떻게 읽느냐죠. 체인호 강의의 본질은 독서의 정석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어떻게 쓰는지의 논리를 알려주거든요. 자, 우리 학원 강사 중에 유일하게 책을 쓰는, 전국에서 유일한 강사라고 보면 돼요. 철학책을 8권 쓰면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논리적 글을 쓰는지 그 체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대로 읽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새롭게 달라진 언어와 매체죠. 기존의 문법 개념과 여기에 매체라는 영역이 들어갔는데요. 매체라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글 읽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인터넷상의 글은 어떻게 접할 거고 문자로 보내는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와 문법은 기존에 있는 문법하고 동일합니다. 이걸 결합시킨 거고, 문법도 아쉬운 건 많은 친구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요즘 문법도 독이라는 글이 있고 그 글 속에서 전제, 조건하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법 개념, 데피니션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지, 대등적 연결 의미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순간 틀리게끔 만듭니다. 논리란, 제가 가르치는 건 논리인데요. 글쓰기 논리, 두 개 이상의 관계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달라지고 움직이는지를 예측하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까 독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보면 논리를 가르치는데, 논리, 바로 첫 문장과 뒷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 문학이라면 작품과 보기와의 관계, 두 개죠. 선택지라면 다섯 개 선택지, 둘 이상의 관계, 이런 걸 찾아내는 논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글쓰기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에 빠지게 되면 모든 공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현장 강의 재수생들 마지막 강의였는데 다들 수능 때 4, 50점이었던 친구들이 다들 국어만은 8, 90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과목은 거의 안 올라도. 그게 근데 역으로 모든 학생들, 재수생들은 국어는 안 올라요. 아무리 해도. 근데 국어가 벌써 배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게 논리 속에 있거든요. 논리 속에. 자, 요번에는 이제 제 강의의 핵심이, 이렇게 우리가 정석 시리즈로 기본 원리를 배웠으면 논리가 가장 잘 돼 있는 문제가 사설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설 문제만 풀어요. 왜? 사설 문제는 뜻풀이나 해설서가 있고 수능이라는 것과 육군은 해설서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걸 스스로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선생님들은 육구나 수능 해설 강의를 아주 늦게 합니다. 잘 올리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본질이죠.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문제가, 사설 문제는 거의 안 풉니다. 논리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도 잘 안 맞고 문학 보기 조건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오로지 기출로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출의 비밀이라고 해서 아 기출은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가 중하인 요걸로 기출을 푸는 원리. 우리가 고3이 되면 누구나 기출을 풀지만 그냥 풀고 동그라미 X라는 점수 채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해설서는 뜻풀이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우리는 어떤 논리로 접근했어야 되고 라고 하는 하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도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가 아 기출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출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의 기초, 그 다음에 다시 세분화시켜서 기출 전문가 독서, 그래서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문화, 최근 5년간의 화작, 최근 언어와 매체는 빼겠죠. 최근 5년간 문법입니다. 그리고 독서 역량만큼은 다시 경제, 과학기술 중심으로 최근에 오답률 1위짜들만 모아서 고난도편을 따로 묶어서 만듭니다. 자, 세부적으로 본다면 아까 기출 분석, 기초에 속하는 게 기출의 비밀입니다. 여기 문학 독서가 여기 합쳐져 있다는 거죠. 중급 이하 문제로 집중적으로 아 기출은 이런 거구나 라는 기출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과 독서 최근 5년간 걸 가지고 수능하고 평가원권을 중심으로 지문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지문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문 중심이다. 문제는 다 풀어줍니다. 그러나 지문만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문제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머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반대로 지문은 대충 문제풀이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럼 실력이 늘지 않죠. 왜?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글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출의 비밀, 고난도 편, 독서 고난도, 경제, 법, 과학기술 중에 최근 3년에 최고 오답률 높은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기출 전문가 문학 역시 16년부터 21년까지의 수능 평가원 문제들 전부를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기출 전문가 독서와 기출 전문가 문학을 듣게 되면 여기에 이제 2015년부터 2013년까지 부교재가 나가고 똑같은 논리 구성인데 이 정도 분량의 교재가 있고 강의도 더불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출 전문가 합법 작문도 최근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체는 이제 기출이 없기 때문에 문법 중심으로 가고 매체는 이제 올해 올라오는 3월 6, 9 등등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좀 미정인데요. 이 기출 전문가가 끝나고 나면 하프 미니 모의고사 6월 대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실행할 생각인데 요거는 미정이라고 확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전문가가 늦게 끝난다면 요걸 하지 않을 거고요. 6월 전까지 간다면 하지 않을 거고 6월 전보다 일찍 끝난다면 이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아 평가원 시험이라는 건 올해 어떻게 시험을 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를 철저히 완벽하게 원리대로 분석을 하고 이 평가원과 유사한 문제들을 결합시켜서 예측하면서 6월 거를 분석하고 9월을 예측하는 게 천기누설이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천기누설에는 어쨌든 정답을 찾는 원리, 이론과 6월 분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9월을 분석하고 9월과 유사한 문제를 통해 수능을 예측하는 파이널 원샷이 들어갑니다. 이건 6, 9 대비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프 논리 모의고사라는 것은 하프 논리 4라고 한 거는 이제 4개 정도의 모의고사로 6월 모의고사 대비로 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확실하게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기누설이 굉장히 중요한 강좌죠.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내는구나 이제 올해 2022년은 그러면 9월 평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면 청기누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국어의 정석에는 올해 2022년 예비 모형 문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의 정석 속에는 또는 문학의 정석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평가원 분석하는 거 보시면 되고 파이널 원샷도 아까 말한 것처럼 9월 평가원과 유사한 걸 통해 수능을 예측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에는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현장에서는 실제 시험을 보고 이거를 분석해주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한 4, 5회 정도 갈 것이고요. 이거는 수능 지금 한 2, 3주 전에 정말 저의 모든 이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3시간으로 끝내는 이때는 교재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로 반영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파이널 모의고사는 EBS 반영 50%고 간접 연계지만 되도록이면 EBS 것을 넣어서 만든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방으로 끝내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험장에서 꼭 필요한 전 영역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험장에서 꼭 써먹어야 될 올해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핵심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게 바로 3시간으로 10점 올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는 간접 연계고 반영률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논리로 EBS라고 해서 문학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보여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보기, 주어진 문제에서의 보기를 기점으로 이 지문과 작품을 어떻게 핵심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기로 핵심을 정리하고 작품명만 봐도 제가 올해 올려놓은 EBS 강좌를 미리 보면 제목만 봐도 핵심 내용을 다 추론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과 관련된 연계된 기출문제들을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EBS는 가지 EBS 하나하나 뜻풀이 정리 암기 줄거리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시험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간접 연계, 지금 직접 연계여도 지문이 달라지고 있고 소설이라면 만약에 EBS에서 100페이지짜리가 나왔으면 여기는 150페이지짜리 분량이 나오고 보기도 조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것이지 이걸 무작정 나올 거라고 암기하고 찍는 수업은 아닙니다. 역시 수능 완성도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 완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나다 국어라고 해서 정말 생 기초의 기초. 그래서 국어 공부 전혀 모르더라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도 이 가나다 국어를 보면 정말 기초가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문학과 독서만 아주 간결하게 한 강좌에 5분, 7분 이런 식으로 스피드하게 여러분이 끝낼 수 있도록 아주 핵심만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서가 읽기 능력이 안 되고 그냥 학원 가서 받아 적고 뜻풀이하고 지식 배우고 자료만 받기 때문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다 보니 국어는 아무래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가 읽기 훈련으로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만 나와 있는 읽기 영역을 만드는 게 독서 스파르타 1입니다. 그래서 독서 스파르타 1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과 수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약 한 200개의 지문이 있는데 인문지문 10개, 과학지문 10개, 예술지문 10개 또는 인문지문 20개, 과학지문 20개, 법지문 20개, 과학 2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문제만 한 문제. 그래서 읽기입니다. 읽기. 그래서 이거로 읽기 중심으로 1단계부터 연습을 하면 이제 2단계는 의지대 로스쿨 고난도 경찰대 사관 이런 좀 더 난이도 있는 지문을 집중적으로 읽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읽기 논리란 제가 앞에서 독서의 정석에서 보여주었던 논리들 서론만 봐도 본론을 어떻게 추론하고 벌써 읽을 것인지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글쓰기 논리를 읽을 것인지 첫 문장 봐도 나머지 문장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 라는 것들을 집중 훈련하는 거고 의치대 로스쿨 고난도 지문들도 논리, 지식이 아닌 논리로 읽으면 글쓰기 논리를 읽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 스파르타 2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로 훈련한다면 독서는 확실히 모두 잡을 수 있고 모든 공부가 다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커리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1년 동안 많은 커리지만 많은 저의 양해 좀
커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만 픽픽 뽑아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 1년 동안 함께해서 국어도 잡고 이 국어라는 논리로 다른 모든 과목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